황세란 유인견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유자식초를 기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자주 통화를 하는 저희 그 VIP 고객이 계십니다. 이제 그분께서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유자식초가 요만큼 됐는데 사진도 요 뒤에 그분이 보내준 사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로 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전화상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뭐 한 30분 통화가 보통입니다. 그래서 어제는 제가 또 요즘 뭐 하도 이 동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목도 좀 아프고 이래가지고 제가 답을 안 드렸는데 새벽에 지금 와서 고기에 관해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이제 요걸 만들면 다 만들고 나면 아침에 이제 제가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걸 다시 또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자로 유튜브 주소가 가면 톡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되면서 이걸 쫙 볼 수가 있죠. 자, 지금 이제 요까지는 그 술이 아주 잘 된 거죠. 만약에 술이 안 됐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유자를 요거는 지금 유자를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그 첫째 이제 그 유자 술까지 지금 진행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유자 술 진행할 때는 이제 뚜껑 여기에 보면 여기에 바늘 구멍이 있습니다. 바늘 구멍 하나만 내주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되도록이면 술 가기 전까지는 술이 될 때까지는 뚜껑을 안 여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술이 될 때는 이제 보통 1차적으로 발효를 하는 게 효모균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 효모들은 공기를 싫어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기성 공기를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현기성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유인균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스타트균, 발효를 처음 시작하는 균들이 대부분 다 현기성균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멍을 뚜껑을 최대한 안 열어주는 게 좋고 보통 한 달 정도는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럼 안에서 가스 생기는 거 어떡하느냐, 이렇게 바늘 구멍을 내주면 되죠. 바늘 구멍 내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벤치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늘을, 굵은 바늘 있죠, 하나를 딱 꼽죠. 꼽아가지고 탁 이렇게 잡습니다. 그리고 불에 달가가지고 딱 눌리지 푸면 끝나는죠. 구멍 이렇게 벌겋게 달가가지고 하면 구멍이 쑥 납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뚫으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바늘을 손으로 잡으면 당연히 뜨겁죠. 뭐 다른 흥급으로 잡아도 열이 전달이 됩니다. 벤치가 최고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저번에 만들었는데 어떤 분인데 벤치 없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옆집에서 빌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옆집 빌려줄 데 없으면 마트 가면 요거는 돈 얼마 납니다. 벤치가. 그래서 똑 이렇게 구멍을 내면 된다. 자, 그럼 요렇게 이제 술 될 때까지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멍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이제 술이 완전히 됐어요. 이제 유자 술이 완전히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제 그거는 긁어줘야 됩니다. 저 찌끄레기를 긁어줘야 됩니다. 그러면 저 찌끄레기가 어떤 거는 위로 뜨는 찌끄레기 있고 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로 떴습니다. 뜨고 또 어떤 거는 밑으로 깔아앉는 찌끄레기 있습니다. 그 생강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다 깔아앉죠. 무게 때문에. 그래서 뜨는 거 깔아앉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떴는데 어떡할까요? 깔았는데 어떡할까요? 뭐 식재료 따라가지고 지가 깔아앉고 싶으면 깔아앉는 거고 뜨고 싶으면 뜨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무거운 거는 당연히 깔아앉을 거고 가벼운 거는 뜨겠죠. 그래서 뭐 이제 근데 이제 저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긁어주는 건데 깔아앉는 거는 긁기가 쉬워요. 이렇게 부으면 되니까. 근데 이제 뜨는 거는 긁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. 여러분들 그 냄비 있죠? 냄비, 집에서 이제 큰 냄비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따만큼 이제 큰 냄비를 하나 딱 놔둡니다. 그 냄비 말고 뭐 솥을 하면 어떻느냐, 아니면 뭐 큰 이제 그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?
하여간 뭘 하면 어떻게든 알아서 하십시오.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. 일단은 이걸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은 저희들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이제 플라스틱들이 이제 이게 뭐 초상균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녹을까 봐서 그래서 이제 스테인으로 된 거 아니면 뭐 알루미늄으로 된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그렇게 이제 냄비를 큰 냄비를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약국에 가면 거제를 판매합니다. 거제 뭐 붕대하고 비슷한 겁니다. 거제 붕대 뭐 이런 거 붕대를 사면 안 되고. 가재, 거제를 사야 됩니다. 거제도 기름 거제를 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일반 붕대처럼 된 이제 그런 거제가 있습니다. 큰 걸 구입을 하십시오. 그러면 그 거제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펴면 한 크기가 한 이만큼 됩니다. 이만한 이제 크기가 되니까. 그걸 냄비 위에다가 탁 덮습니다. 덮고, 빨래집게 있죠. 빨래집게로 요렇게. 찝어주고, 요쪽도 찝어주고, 요쪽도 찝어주고, 요쪽도 찝어주고, 요런 식으로 팽팽하게 빨래집게를 패줘야 됩니다. 이렇게 딱 패고 난 뒤에, 빨래집게를 찍어가지고, 그 거제를 팽팽하게 이렇게 패줍니다. 그것도 빨래집게를 좀 넉넉하게 찝어주십시오. 왜냐하면 그 생강죽을 위에 딱 부으면, 무게 때문에 푹 이렇게 꺼져버리면, 여러분 다시 작업을 해야 되죠. 그래서, 빨래집게를 넉넉하게 딱 이렇게 찍어주면 팽팽해집니다. 그러고 난 뒤에, 이제 여기에 있는, 요 뒤에 있는 이제 유자식초, 아직 식초 아니죠? 지금 유자술이죠? 요걸 그 위에다가 살 붓습니다. 천천히 이렇게 살 부으면 찌끄레기가 위에 이렇게 막 생기죠. 이렇게 한참 쌓입니다.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놔두면 지가 알아서 밑으로 쫙 이렇게 이제 물들이 이제 다 빠지게 됩니다. 빠지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위에 걸 살 그다 가지고 손으로 한번 꽉 짜줍니다. 이렇게 손으로 꾹 짜다 보면 그나마 이제 요 유자에 남아 있는 물까지 밑으로 딱 빠집니다. 그리고 요거 짜고 남은 그거는 옆에다가 딱 두십시오. 요거 근지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고 난 뒤에 밑에 이제 물만 생겼죠. 유자 이제 술이죠. 술만 이렇게 딱 생겨 있습니다. 이제 그거를 다시 병에다가 아까 그 이렇게 다 비운 병 있죠. 그 병에다가 그걸 다시 붓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부어가지고 그러면 아까는 양이 이만큼 됐는데 이제 근지 빼고 나니까 이만큼 줄어들어 있겠죠. 이제 그렇게 딱 그 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? 아까는 이렇게 이제 이 뚜껑이 있었습니다. 플라스틱 뚜껑이. 근데 요 뚜껑을 덜 내고 요걸 덜 내고 뚜껑을 바꿔줘야 됩니다. 요런 뚜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뚜껑이 이거는 이제 유인균 발효 박사이신 황설한 박사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. 네, 요 뚜껑의 특징이 공기를 조절한 거죠. 요 천은 방수천입니다. 근데 공기가 안 통하는 천입니다. 물도 방수가 되죠. 그러다 보니까, 이게 만약에 지저분해지고 그하게 되면 이제 이 세척을 하면 됩니다. 세척을 해서 얼마든지 이제 쓸 수 있고, 요 안에, 요 보이죠? 여기에 보면 그물망입니다.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털로 이렇게 박아놨습니다. 그리고 요 옆에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털로 다시 또 박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렇게 천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황세란 박사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만드는 거는 우리 동네 옷수선집 현애네 옷수선집에서 만듭니다. 저희들이 보통 이거 500개, 1000개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거든요. 하면 이제 한 개당 한 2,000원 정도에 우리가 받아옵니다. 그리고 여러분한테 2,500원에 판매합니다. 물론 이제 그 저기 한 개 두 개 안 팝니다. 한 10개 정도 뭐 이제부터 이제 저희들이 주문을 받는데 이 한 개 2,500원짜리 보내고 뭐 좀 이 도저히 뭐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서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. 이제 단 만들 때 요 천은 방수천, 여기는 그물망을 해야 되고 요 그물망 크기는 이제 요 공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요 그물망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위생적으로 오바로크 딱 치면 되죠. 자, 요렇게 해서 요걸로 뚜껑을 바꿔줘야 됩니다. 그래 해야지 공기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초산 발효가 활성화되는 거죠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아까
앞에 그 술까지 되기 전까지는 이제 효모들 아니면 이제 유인균 안에 있는 스타트균 발효를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하는 균들이 대부분 다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 균들입니다. 그래서 이 뚜껑을 쓰는 거예요. 이 뚜껑을 쓰고 그리고 공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면 안에서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니까 그 가스를 배출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바늘 구멍을 낸다 그랬죠. 바늘 구멍 하나를 딱 냅니다. 그러니까 술이 무르익을 때까지 일단은 술이 돼야 됩니다. 어떤 분들이 요즘 자꾸 물어봅니다.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자식초 만드는데 유자를 이렇게 잘라놓고 그 마트에서 파는 그 현미식초 뭐 이런 걸 푹 부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있으면 부르부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유자식초냐? 아닙니다. 그거는 유자우린 식초가 되는 거지 유자식초 아닙니다. 진짜 유자식초는 이런 식으로 유자를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 종균이죠. 유인균. 요게 이제 발효를 시작하는 스타트균입니다. 발효 종균을 사용을 해서 1차 술이 돼야 됩니다. 유자 술이.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요 그림처럼 술이 되고 난 뒤에 그걸 그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그릇망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앞에 그 발효 스타트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술 되기 전까지는 모든 균들이 현기성 균들이다 보니까 공기를 차단시키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는 바늘 구멍 하나만 하면 충분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안에서 막 가스 차고 뭐 뚜껑 열면 펑 하고 이제 이런 걸 예방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초상균들하고 유상균들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. 근데 이 초상균들은 또 공기를 좋아합니다. 공기를. 그래서 이제 걔들은 호기성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기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헝급을 사용해도 됩니다. 뭐 삼배 주문이라든지 이런 걸 써도 되는데 그러면 안에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? 많이 유입이 되겠죠. 공기가 많이 유입되면 초상균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일어납니다. 그러면 그 밑에 초막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? 두껍게 생기겠죠. 더 자주 생기고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럼 초막이 많이 생기고 두껍게 생길수록 걔들이 단맛을 이렇게 빨아먹다 보니까 맛이 이제 뭐 괜히 그냥 독해만 집니다. 아주 독해지고 단맛들이 훨씬 더 줄어들죠. 그래서 저희들은 요 공기를 공기 구멍을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. 작게 만들어가지고 공기 유입을 훨씬 줄인 거죠. 그리고 또 공기가 아예 안 들어가면 이제 그 초상균들이 활성화 안 되니까 식초가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기 유입을 줄인 그 뚜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요 뚜껑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한 2-3일 정도 있으면 이제 이렇게 왜 초막이 생깁니다. 뭐 어떨 때는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초막이 생기는데 그 초막이 생기면 이제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깨주면 되죠. 휘저으면서 이제 그렇다고 막 휘저래 가지고 막 이렇게 휘저을 필요는 없습니다. 요게 만약에 그 유자식초의 맨 위에라고 그러면 요렇게 한 요 정도만 해 가지고 요렇게 깨주면 됩니다. 조금만. 그리고 이제 잠자는 이제 그 미생물들 내지 깨어름 피우는 그런 이제 미생물들 보고 열심히 일해라고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. 이렇게 살살 저어주면 돼요. 또 2-3일 정도 있으면 또 초막이 또 생깁니다. 그러면 또 이렇게 깨주면 됩니다. 뚜껑을 열고 그리고 다시 또 닫고 또 생기면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한 몇 달을 해주면 그 뒤에는 이제 초막이 거의 안 생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얇게 이제 그 옛날에 습자지처럼 아주 얇게 생깁니다. 그렇게 생기면 이제 굉장히 잘 익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. 자, 이 뚜껑 닫을 때 그럼 이 가에는 뭐라니까 고무줄 있죠. 고무줄 가지고 이렇게 튕겨 주면 됩니다.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저 다른 뭐 노끈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고무줄이 제일 간편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노끈을 쓰든 뭐 어떤 끈을 쓰든 상관없이 일단은 요걸 해야 되고 또 이제 좀 뭐 잘한다고 옆에 구멍을 요렇게 살큼 뭐 내고 뭐 이래 가지고 그 안에 요걸 이제 이 뚜껑을 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벌레라든지 이게 식초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향이 나고 하니까 벌레나 뭐 초파리라든지 이런 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공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뚜껑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뭐
옆에다가 좀 살짝 그 구멍을 이제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. 그러고 난 뒤에 뭐 또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모르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특이한 방법들, 뭐 상상도 못한 그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이제 실패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. 그냥 뚜껑 닫아놓으면 그대로 닫으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아, 이 천 구하기 어렵다. 그러면 요 종이로 여러분들이 써도 됩니다. 이제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죠. 요 천이 이제 기름종이, 아, 요 방수천이듯이 요 종이는 기름종입니다. 이 기름종이고 여기에 이제 구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그 이제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를 뚫고 놓고 그리고 요 종이를 또 붙여놨습니다. 요 종이는 한지입니다. 한지. 그러면 요거하고 원리가 똑같죠. 여기는 망태기,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망태기고 여기는 한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으로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러면 요 기름종이에다가 한지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. 근데 요 기름종이하고 한지를 쓰게 되면 좀 잘 찢어지고 그다음에 뭐 요 한지가 이제 좀 이렇게 잘 그 떨어집니다. 요런 이제 단점이 있다 보니까 천을 쓰니까 더 이제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요걸 우리한테 주문을 하시면 돼요. 하면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뭐 그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. 택배비가 더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 황산한 유인균 여러분들이 주문하실 때 같이 이제 주문을 하면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이제 뭐 이렇게 넣어서 보내는 거니까 택배비가 따로 안 들죠. 근데 이제 따로 요것만 주문하면 저희들이 택배비 2,500원을 또 받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달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봐주시면 아주 맛있는 유자식초가 되어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이 맛을 확인을 하고 싶다.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옛날 그 노인네들 그 이 부뚜막에 이제 초단지 갖다 놓고 한 이제 그 이제 그 맛을 아시는 이제 그 노인네들 저희 집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. 저희 장모님이신데 딱 드셔보시고 아직 덜 됐다. 아직 좀 더 놔둬야 된다. 기계보다 더 정확합니다. 정확하게 이제 그 맛을 감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 노인분들한테 한번 드시게 해보고 어떠느냐 그러면 좀 더리긋하면 그분들 입맛이 너무 정확합니다.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게 여기에 초파리가 뒤에 날라와서 생깁니다. 그러면 초파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맛있게 잘 익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이제 초파리가 최종 검사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또 세 번째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. 이런 걸 뭐 유인균 뭐 한 다섯 개 사면 요거 하나 공짜로 주고 막 이럽니다.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품을 사면 되죠. 정품을 사가지고 이런 걸 한 개를 여러분들이 사서 직접 드셔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맛을 기억했다가 그 맛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. 자, 끝으로 제일 중요한 팁 하나. 그러면 초파리가 검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딱 봤었을 때 이제 황세란 박사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맛이 난다. 정확하게 지금 다 됐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렇게 물어봅니다. 이게 더 중요합니다. 자, 보관은 요런 병에다가 담으면 돼요. 요런 병에다가 그 다음에 요 병에 담을 때 와 이거는 왜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나와 요거는 뭐 좀 흐리게 나와 이제 요거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보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건 그릇망으로 이제 그르는 거 뭐 요런 동영상이 이제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릇망으로 그려가지고 요 병에다가 딱 담아놓고 뚜껑을 딱 닫아야 됩니다. 공기를 완전히 딱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. 그러고 난 뒤에 보통 시원한 데다가 이걸 놔두면 돼요. 근데 그러면 오랫동안 보관이 됩니다. 근데 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이제 자꾸 열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니까 초상균들이 계속 발효가 돼가지고 활성화 되겠죠. 그래서 공기만 딱 차단시키면 그대로 이게 장기간 여러분들이
보관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서늘한데 뭐 온도 한 15도, 16도 되는데 쫙 만들어 놓습니다. 뭐 자색 고구마 식초, 그다음에 현미 식초, 그다음에 아로니아 식초, 유자 식초, 뭐 무슨 식초, 무슨 식초 막 쫙 만들어 놓으면 기가 차게 멋있죠. 그리고 요 병은 어디서 사는데 또 물어봅니다. 그러면 그 인터넷으로 경진기업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저희들도 거기서 삽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 해가지고 황세란 유인균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. 거기서 병을 구매를 하면 조금 할인이 된다는데 이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그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한 10% 정도 할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병 뭐 한 10개 사는데 할인해달? 아닙니다. 이제 그 할인은 이렇게 이제 박스로, 이제 박스 한 개 뭐 40개, 50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박스로 살 때,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진기업 딱 쳐서, 전화 걸면 돼요. 전화 걸면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한테 해줍니다. 근데 그렇게 병을 담아가지고 딱 해놓으면 되고, 그러면 이 앞에 라벨 어떻게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면 됩니다. 이제 그 저 프린트기로 그려가지고 탁 뭐 붙여놓으면 꽃그림도 놓고 뭐도 놓고 뭐 이렇게 붙여놓으면 훨씬 더 폼이 나죠. 이렇게 딱 붙이는 라벨이 나옵니다. 이제 그걸로 프린트로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또 이렇게 한 개 딱 만들어놓고 혼자 드시지 말고 뭐 이 사람도 좀 선물 주고 저 사람도 선물 주고 퍼주는 데서 인심이 있고 그 인심 속에 막 퍼주는 그런 인심 속에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. 그래서 내 혼자 먹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훨씬 더 좋죠. 자, 오늘 제가 유자식초 요 술에서 그다음 그르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작업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로 일단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그 저 문자로 유튜브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게 이렇게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. 그럼 연락 주십시오. 더 리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어제 문자 오신 거 제가 전화 안 드린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어제 뭐 너무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막 전하고 뭐하고 손도 꼼짝하기 싫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침에 또 이 발효식초를 좀 먹고 나니까 힘이 납니다. 저는 이런 거 하루에 한 3개 정도를 먹습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 이제 오늘 컨디션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목이 좀 새하다 그러면 아로니아 식초 요걸 안에 조금 넣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약간 뭐 가래가 끼고 좀 도라지 식초도 좀 넣습니다. 그래서 아로니아 식초, 도라지 식초, 그리고 이제 유인균. 요 유인균을 요 안에 한 스푼 정도. 안에 이제 스푼이라 해가지고 큰 숟가락이 아니고 요런 유인균 통 안에 들어있는 1g짜리 숟가락입니다. 요 안에 같이 딱 넣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날 컨디션 따라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그러면 요 안에다가 이제 생강식초 조금 넣고 그리고 인삼식초도 조금 넣고 그리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꿀식초 같은 것도 조금 넣고 그래서 너무 독하지 않게 뭐 적당하게 해가지고 유인균 조금 넣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하루에 이제 한 서너 병 정도 집에서 이제 만들어서 차 안에 넣어놓습니다. 그러면 여기저기 갈 때마다 이제 제가 물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제 말을 너무 해가지고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 아로니아 식초하고 어제는 동충하초 식초를 먹었습니다. 이제 저희들 이번에 동충하초 식초 성공시켰습니다. 굉장히 기분이 되게 좋죠. 그래가지고 이제 요만큼 저희들이 요거는 한 14만 원인가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합니다. 동충하초 식초는.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성공을 시켜가지고 조금 많이 못 넣고 막 거의 한 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렸습니다.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조금 마시고 나머지 좀 먹으니까 목이 조금 들어오고 눈도 좀 빠래빠래해진 것 같습니다. 한 잔 하면서 끝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식초가 막 독하고 새하다 그러는데 물 많이 타고 연하게 만들면 됩니다. 왜 독하고 새하게 먹습니까? 그래서 조금만 넣어가지고 음료수처럼 먹기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병, 뭐 한 병이든 두 병이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물 마시고 싶을 때 먹으면
그게 이제 발효식초 먹는 방법이죠. 막 먹을 때마다 막 독하게 다가오고 막 몸서리치면서 그렇게 어렵게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